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된 말씀이죠.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항상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두 명이 항상 한 그룹이 그냥 소그룹이 그런 거지. 고린도 교회가 다 그렇게 미성숙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사도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일부가 그랬었는데 이것이 자꾸 이제 오염되어 가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이게 자기 변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기 변증,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두면 복음이 진보가 막히니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이거를 변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천거서가 무슨 천거서냐? 응?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도의 표를 내라는 거잖아요. 당신 누가 사도로 세웠냐? 응? 그 사도의 표를 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무슨 천거서가 필요하냐? 바로 여러분이 다 천거서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성령이 역사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그 모습들이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쭉 내려가서 이제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다. 이제 오늘도 본문에 보면 같은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걸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논쟁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 사도의 직분이죠. 우리가 이 직분 분을 받아, 거칠고 내세요. 이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직분을 받았다 그 말은 수동입니다. 완전한 수동.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직분을 가서 취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진 그 말이 수동.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그 다음에 그 직분에 대해서 7절에 가보면, 우리가 이 보배, 거기다 줄거면서 이 보배가 뭐냐,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 사명, 사도직,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직분.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그래요? 질그릇.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명히 1절에서 긍휼하심이라고 그래요. 긍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이 우리가 사도나 목사나 권사나 전도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을 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실력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맡기신 것이다. 아멘.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탁월해서 직분 받은 거 절대 1%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냐? 보배. 보배란 말, 이 질그릇이란 말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이 보배로운 직분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직분의 정의,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일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교회만큼 이 땅에 교회만큼 소중한 데가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 교회를 흔들고 또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찌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교회든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거든요. 이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이란 말도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서도 안 돼요. 이단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해야 이단인 거지. 우리하고 다르면 이단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단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단이다. 뭐 한국 교회가 뭐 썩었다. 또 우리 교회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이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밟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짓밟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뭐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요.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조금 못한다고 해서 그 직분을 감추고 내가 좀 부족해서 그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직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족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지 직분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참 사도가 아니다. 당신 누가 사도를 세웠냐. 사도의 표를 내라. 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매국노다. 또 뭐 이단이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말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놓으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괴계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거기 보세요. 1절 맨 끝에 가보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직분이 뭐 진짜냐 가짜냐 또 그 사도권을 누가 세웠냐 거짓말쟁이 사도가 아니냐 그런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아요. 2절 보세요. 이에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뭐 한다고 그래요? 천거. 그게 바로 나의 추천서다.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당신의 사도표를 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우리는 신앙적 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4절 보세요. 3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는 확신이 뭐냐면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고 두 번 방문한다고 했다 방문하지 않으니까 또 거짓 사도라고 말하고 이러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래도 담담하다. 나는 뭐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만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신,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것이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별말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단이란 말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 가짜란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말이 한두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역을 내려놓더라고요. 아예 목사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왜요? 아예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런다고. 그런 사람 제가 한 두 명 정도 경험했다니까요. 옛날에.
갑자기 자기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왜냐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자기 보고 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앞서서 일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 다 듣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그런 얘기 들은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안 들었어요?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렸다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래요? 네. 이 세상 신이 그런 거고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 사람들에게 가리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복음 전한다. 이런 자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8절. 그러면서 자신이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경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환경적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별 얘기를 다 듣고 뭐 오해를 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단 말은 육신적으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믿음으로는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분에게 했잖아요. 그분의 말도 맞는데 거기도 너무 쫄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분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확 쏠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확 쏠리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보고 바라보고 가는 거지 누가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거꾸로 뜀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막 그래도 자기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망하지 않는 게 자기 믿음의 중심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것을 믿음의 중심이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중심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중심을 배워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에겐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거꾸로 뜨리지 마세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마세요. 네,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시작. 고개 주무세요. 우리가 언제? 항상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쭉 내려가서 16절, 17절, 18절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 사도직을 감당하는 자신의 자세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중요해요. 이 대개 보면 육체적으로도요, 허리가 이렇게 조금 뭐 척추에 이상 있는 분들 보면 거의 십중팔구는 앉는 자세가 잘못된 거거나 이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삐딱하게 앉는 이게 다 허리에 문제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 질그릇의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직분, 뭐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교사든 우리가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끝까지. 일시적으로 하다 놓고 하다 놓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해. 끝까지.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이 기본 자세가 돼야 돼. 기본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 자세. 기본 자세가 안 되면요.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래요. 그러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자주 흔들려요. 예. 그냥 뭐 바람 불면 바람 따라가고 바람 불면 바람 따라가고 비 오면 비 따라가고.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될 거예요. 오뚜기 신앙. 오뚜기 신앙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일어나요. 바로 일어납니다. 시험 들어가 뭐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지. 일시적으로라도 시험 들 수 있죠. 시험은 안 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오래 가면 안 돼요. 뭐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이건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일어나요. 예, 누구든지 뭐 오해도 할 수 있고 뭐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고 뭐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바로 일어나요. 이게 신앙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게 흔들립니다.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돼. 오뚜기가 이 중심이 아주 분명한 오뚜기는 이게 바로 일어나요. 어디 180도 뭐 360도 아무리 어디를 돌려도 이게 바로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중심이 약한 오뚜기는요, 중심, 무게 중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게 무슨 오뚜기냐고요. 누워있다니까. 일어나는 속도가 참 이래. 이 정도 누워있어요. 어떤 오뚜기는. 근데 오뚜기가 아니지요, 이건. 응? 오늘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거기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이나 아까 1절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16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죽은 속은 날로 속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겸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 때문에 아주 그렇게 시비 사람들이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별 오해를 받고 뭐 거짓말쟁이다 거짓사도다 별 얘기를 들어도 일절 낙심하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가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거꾸로 때문에 당하지도 않고 그냥 꿋꿋하게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생명은, 사명은 생명입니다. 오늘 주제가, 오늘 제목이 사명은 생명이에요. 아멘.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이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이에요.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뭐가 좋아요?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어디 가도 이 세상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뭐 제주도 간들 제주도가 파라다이스예요. 뭐 로스앤젤레스 가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 다 와 있어요. 그 희한합니다. 이 돈 있는 분들이 다 연세 들면요 다 LA로 온대. 근데 LA도 아니더라고. 거기가 날씨가요 항상 초가을 날씨예요. 그런데 요즘 아닙니다. 날씨가 뭐 갑자기 40도 50도 올라갔다가 영하로 뭐 20도 떨어지고 막 이래요. 거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도 은퇴하고 거기만이 와 계세요. 그리고 사업 받은 분들도 거기만이 와 계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날씨가 항상 초가을 날씨에 좋아가지고 뭐 관절염에도 좋고 다 좋다. 근데 날씨가 싹 바뀌었어요. 요즘에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이 세상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낙원이 없어요. 어디 가도 다 그게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다 누구나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사명 아니면 이 땅에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예. 네. 요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이 세상, 이런 세상에 인간적으로는 참 정말 이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씩씩하게 낙심하지 말고 용감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나라가 오도록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이 생명이에요. 사명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밥값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밥 먹여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추석 잘 되시고요. 저는 추석에 고향에 안 갑니다. 내일도 새벽기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매국노요, 때로는 이단의 앞잡이요, 때로는 거짓 사도요, 때로는 거짓말쟁이란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둘러싸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 자세가 언제나 든든하게 하시고 변함이 없게 하소서.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자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자가 있다면 성령님 저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소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능력의 예수 피로 저들을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